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저희 반갑습니다. 채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이요? 요즘 진짜 바쁩니다. 진짜 바쁘시죠? 유튜브를 틀 때마다 시청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진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서 좀 최근에 바쁘신 일 때문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선 뭐 어쨌든 저희 집코노미의 거의 요즘 첫 번째 고정 질문인데, 네. 최근 수도권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절벽이죠. 절벽이다. 거래 절벽이죠. 거래 그냥 절벽. 이런 부동산 시장을 정의 내린다면, 예, 거래 절벽의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거래 절벽은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조정기에 나타나는 그 초입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죠. 매수자들이. 네. 매도자들은 좀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 절벽 현상이고, 이 거래 절벽 현상에서 가끔 또 어떤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집값 조정률이 뭐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100세대 중에 두 세대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말할 수가 없다. 표본이 너무 작다. 그리고 급격히 판매되는 이런 매물의 가격이 반영된 집값 하락률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보여줄 수 없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매물이 잠겨 있고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국면에서 특정 매물들만 급매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조정기에 나타나는 초입, 그 초입에 해당되는 특징들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매물들도 지금 나머지 매물들이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를 걸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조정되는 국면임을 이해하고 급한 매도자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가면서 매도를 하죠. 매도 의견을 발휘하죠. 네. 그래도 매수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물량은, 잠재적인 물량은 충분히 남아 있는데, 네. 거래 물량 자체가 작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부동산 매매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하게 될 징조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부 네.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뭐 조그만한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중에 큰 흐름으로 이어질 거를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경제통계학을 공부하면서, 네. 이런 그 통계가 보여주는 그 숫자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거래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대표적인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의 흐름을 대표성 있게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계가 있다. 네.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느냐 부정적으로 판단하느냐.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락을 보여주는 시그널에 해당된다라고. 같은 정보도 제가 우리 사과를 이렇게 딱 들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과. 첫 번째 단어. 예. 뭐 뉴턴? 뉴턴이 생각나세요? 네. 저는 맛있다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뭐 네. 사람마다 같은 사물을 보고, 네. 달리 인식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지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지각하는 거예요. 네. 역시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은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같아요. 네.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거래 물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대표성 있게 이 집값 하락률을 보여줄 수는 없다. 네. 그거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이 대표성이 없는 이 통계가 앞으로 부정적으로 그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믿을지, 아니면 이게 아직 반영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석할지, 이 두 가지 해석의 차이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 절벽이라는 것이 보통 조정기의 초입에 해당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위안을 가질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계속 조정기라는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네네. 이게 그럼 아직은 하락장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보시는 건지? 네. 물론 하락장이죠. 네. 예, 하락장이고요. 하강 국면인 건 확실합니다. 네. 다만 이제 경기하고 부동산 시장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니까 매우 유사한 흐름이에요,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식 시장이나 제가 외환 시장, 환율,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분히 선행적이다. 경기와 선행적이다. 금리와 선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이렇게 편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편인데, 부동산 시장은 유독 금리와 동행하고 유독 경기와 동행합니다. 근데 제가 책에다가 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그건데요. 사실 지금 22년은 둔화기죠. 침체가 아니죠. 침체는 23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둔화는 뭐냐면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해 가는 거. 네.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향해 더 내려가는 거. 이게 침체죠. 네. 그러니까 둔화와 침체를 이으면 그게 하강 국면인 거예요. 정의상. 그 하강 국면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다시피 2020년 1월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매매 가격이 그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아직 그 밑으로 조정되진 않은 거죠. 네. 굳이 따지면 21년 중반 혹은 초반 요때 가격으로 회귀된 수준인 거죠. 아직 떨어질 것은, 이걸 그래서 폭락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네. 아직 폭락은 아니다.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 전 가격으로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9년까지. 그 유동성 장세 전까지. 네.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당시 가격. 네. 그 가격으로 떨어져야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는 거품 수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제 항상 경제 전망할 때 부동산 시장 전망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23년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딱 꼽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2022년 전망할 때는 탈동조화를 좀 주장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간의 탈동조화를 좀 얘기를 했었고, 23년의 주제어는 거품 수축입니다. 거품 수축. 예. 거품 붕괴가 아니라 거품 수축이죠. 그러니까 20년, 21년은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풍선이 네. 뚱뚱해진 거죠. 그리고 22년은 거품이 수축되는 과정이고 23년까지도 수축되는 과정이죠. 네. 다만 아직 그 전 단계의 거품보다는 커 있는 상태.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댓글을 다실 수 있어요. 네. 우리 동네는 네. 집값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도 더 떨어졌다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우리는 집값 전혀 조정이 안 됐다.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집값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매물 혹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의 집값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평균한 것을 가지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계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안 맞다, 내 체감과 다르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네. 내 체감과 그 거시지표가 다르다, 나는 더 떨어졌다, 왜 0.3%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느냐. 그러면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그래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체감과 다르다, 내 매물과 다르다 라고 했을 때 그 지표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표는 항상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체감이 다른 거죠.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부님들은 매일 사는 장바구니 물가, 호박 가격,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500원이네? 네. 가격이 50% 뛰었네? 이게 나의 체감 물가인 거예요. 우리 건설사 사장님들은 건설 자재가 너무 폭등하니까, 철강 스크랩 구하기가 힘드니까 철강 스크랩 가격이 작년에는 이게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이네? 100배 오른 거예요. 이게 나의 체감 물가인 거예요. 그렇죠. 체감 물가는 다른 거예요. 체감 부동산 매매 가격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른 거고, 지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지표는 맞는 거고 체감이 지표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의 관심 있는 지역과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먼저 들여다보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매물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네. 되는 거네요. 저의 항상 이야기하는 방식은 항상 숲을 보는 거고 네. 숲을 보기보다 저는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시고 네. 그 다음 나라를 들어가고 숲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나무만 보면 절대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금리와 동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제 뭐 사실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렇죠.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는데, 네. 시장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속도 조절 들어갑니다. 네. 속도 조절은 이미 거의 예견되어 있다시피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속도 조절이 언제 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게 속도 조절이라는 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을 계시더라고요. 금리 인상하다가 이제 인하하자가 아닙니다. 인하하면 다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네. 근데 인하가 아니라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원래 통상적인 네. 그런 통화 정책의 수순입니다. 정점에 다다라요. 이게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공기로 공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거 아시죠? 장난감. 네. 그럼 이게 툭 쏘면 공이 이렇게 올라가죠.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그 천장 즈음에 어떻게 속도가 둔화되죠. 속도가. 네, 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도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가까울수록 빨라지죠. 빨리 아까 뉴턴 네, 네. 말씀하신 거죠. 사과. 네. 마찬가지예요. 금리의 정점, 기준금리의 정점에 다다를 때 자이언트 하다가 빅스텝, 베이비스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원래 네. 속도가 천천히 전환돼요. 이제 정점에 이를 때가 다 왔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리 정점이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전으로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죠. 네. 자이언트에서 빅 혹은 베이비로. 네. 그리고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돌죠. 그 돌기 전에 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신문에 많이 담기죠.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순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의 정점을 판단할 때 이런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이 녹화일 기준으로는 뭐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 페드 부의장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좀 이른 시간에 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들어갑니다. 근데 속도 조절이 왜 들어가느냐? 그동안은 물가 2% 목표 물가 잡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속도 조절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데 2% 목표 물가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4%의 기준금리는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렸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베이비나 빅스텝을 또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적어도 4.5, 네. 4.75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4.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이미 물가는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네.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인상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물가는 이제 수순에 들어왔으니까 다른 걸 걱정해야 된다. 다른 게 뭘까요? 경기 침체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경기 침체는 특히나 페드, FOMC 위원들의 마음은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오히려. 잡는다는. 그렇죠. 경기 침체가 곧 물가 안정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물가 상승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수요만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금리 인상한다고 공급 끌어올리느냐,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걸 끌어내리는 거죠. 네.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켜야 결국 물가가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리는 게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를 용인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책에다가는. 용인된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려하는 요소는 우리나라 경제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죠. 채권 시장발 금융시장 불안. 네.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죠.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하고 있고 기업들은 도저히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단행하죠. 이미 글로벌 기업들도 그쵸, 어제도 아마존이 또 발표를 했죠. 아마존 발표했죠. 네. 애플 증산 계획 철회했죠. 메타 13% 고용 인력을 줄이기로 했죠.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네. 고용을 왜 줄이겠습니까?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고용을 조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수순은 사업을 줄이는 거예요.
금리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사업부터 줄입니다. 네. 그 당연한 거예요. 기업들은 이렇게 민감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굳이 돈 빌려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금리보다도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고용 감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산을 철회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순들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보다는 너무 큰 시스템 리스크가 등장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은 감원을 선택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도산하거든요. 도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빚을 못 갚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을 상환을 못하죠. 네.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네. 부도죠, 부도. 그러면 금융 부실로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요인으로 금리가 높아졌을 때 그래서 고금리의 역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책에다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 FMC 위원들이 저마다 더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건 다를 겁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네. 사과는 똑같은데 사과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네. FMC 위원들이 이제 이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한 거죠.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가도 된다. 이 정도면 물가 잡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를 살펴보자 라는 방향으로 이제 동결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동결을 향해서 가고 아까 속도 조절론이 금리 인하랑은 전혀 다른 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이게 뭐 75BP가 50BP로 된다고 해서 이 금리 인상폭이 작은 게 절대 아닌데 아니죠.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러면 대략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네. 죄송합니다만 23년 내에는 끝나기가 어렵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 가지 경우 말고 나머지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예를 들어 코로나19나 전쟁 같은 걸 상상할 수 없었듯이 물가를 급격히 잡게 만드는 또 다른 뭔가의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물스물 얘기 나오는 게 그 휴전.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상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여러분이 그런 경우의 수가 등장할 때 외재적 변수가 등장할 때 그때 이런 판단을 달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의 경우 수는 2%라는 목표 물가가 우리 경제에 맞느냐 이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빨리 추진될 거라면 네. 그럼 본질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런 성격의 발언이 던져진다? 그럼 네. 그게 시그널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네.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한 게 있어요. 지난 9월쯤에 보고서를 냈어요. 지금까지 21년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이만큼 단행했는데 네. 이 금리 인상이 약 2.5%포인트 인상했는데 네. 이것으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이 얼마나 가중됐을까를 진단했어요. 그래서 가구당 약 165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다. 네, 가구당. 그렇죠, 가구당.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이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려한다. 네. 라는 연구 페이퍼를 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페드도 이제 적정 물가가 얼마만큼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적정 물가가 2%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대적으로 보면 적정 물가가 늘 2%가 아니에요. 신흥국들은 3.5, 4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3.5, 4 이렇게 됐었어요. 적정 물가가. 네. 어느 순간 3이 됐고 어느 순간 2.5가 됐고 어느 순간 2가 된 거예요. 근데 2%라는 적정 물가를 유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디플레이션이 우려됐기 때문이에요. 네. 소위 마이너스 물가가 걱정됐었거든요. 20년, 21년. 그 마이너스 물가가 걱정, 2019년에도 마이너스 물가 그렇죠. 걱정했었어요. 네. 한두 번 찍었죠. 계속 0%대 물가로 가고 이러다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정 물가가 뭐예요? 그거보다 당연히 높은 적어도 2%는 충족시키게 네.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된다라는 통화정책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2%는.
디플레이션을 막아보자. 네. 그래서 제로금리를 도입해서 이 물가를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인 거예요. 네. 자, 근데 23년 우리가 마주하는데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5.4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대략 3.4 요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4.3 그리고 3.4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 상승세가 운용되다 보니까 적정 물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3%가 뭐가 나쁘냐, 2% 물가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고 적정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3 정도로. 그럼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에는 멈출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은 멈추고요. 네. 금리 인상은 23년 상반기 중에 멈추고요. 네. 그 이후에는 계속 동결로 갈 텐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아. 지난 11월 FOMC 회의로 그 성명서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긴축 통화 정책을 이만큼 단행해 왔는데 테이퍼링부터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요만큼 대략 4%포인트를 올린 거죠, 지금까지. 네. 테이퍼링까지 하면 더 큰 통화 긴축인 거죠.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조사하고 가겠다라는 네.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게 뭘까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명서를 보고 그걸 확연히 인식하고 제 채널에서 이제 FOMC 위원들이 비둘기적으로 변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고 기자회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들이 강한 매파다 다시. 그렇죠. 근데 그게 오해죠. 네. 언론의 오해죠. 투자자들의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파월은 계속 100에 해당되는 매파적 발언을 하다가 95에 해당하는 비둘기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시장은 파월이 50일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95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네.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계속 속도 조절론 들어갔다. FOMC 위원 중에 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위원의 인터뷰를 담아서 뭐 대서특비를 해가지고 마치 속도 조절론 들어갔다. 네. 근데 FOMC 회의 끝나고 연설하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전혀 아니네. 전혀 아니긴요. 조절 들어갔는데 네. 이미 그렇게 싸움에 들어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 언론이 좀 오해를 했다. 이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는 모든 언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경제신문도 포함입니다. 네, 네, 뭐 죄송합니다. 제 그러나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지. 듣고 싶은 말을 기다렸던 거고 듣기 싫은 말을 안 듣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혼자 오해한 거예요. 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기대했던 것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계속 올해 내내 말씀드렸었던 것은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내가 파월이다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하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 오해와 와해의 연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한 스탠스는 금융기관 사이드의 말을 듣지 마시고 네. 언론의 어떤 보도자료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혹은 비둘기파적 FOMC 위원의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그런 기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네. 훨씬 이 금리의 향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파월의 마음